야, 어이가 없어서 녹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재밌는 녹화 영상도 없는데 제가 뭐 할까 하다가 파티를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야, 별의 궁정 4단계예요. 여기 그냥 신기로 왔거든요. 여기나 가자. 이렇게 왔는데 헐, 큰일 났네. 저 파티 망했네. 부디송이 힐러네. 뭐 이런 어, 힐러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의견들이 빗발쳐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쩔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쩌는 게 암내뿐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어. 여러분들 지금 채팅 실수한 거야. 대마법 학자를 없앨 절호의 기회. 야, 나 자존심에. 오, 제대로 스크래치. 이 전장은 심하야. 끝났어. 얘들아, 오버합니다. 어우야. 야, 양푼에 너 갑자기 피달고 그러지 마라. 오, 딜은 양꾼님이 좋네요. 야순양꾼인가? 야순양꾼이네. 야순양꾼들 딜 좋다. 반납뿅. 악사님. 아, 봉화 걸어야지. 맞다, 봉화. 턴. 야, 얘들아, 이거 잡아야지. 거기다가 죽기탱님이네요. 야, 저거 어떻게 해? 얘들아, 저거 안 잡어? 저거, 어, 못 잡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어? 죽기님, 바닥! 바닥 밟고 있었어! 바닥 밟고 있었어, 죽기님. 어, 바닥 밟고 있었어, 진짜야. 그거, 저거는 운영자도 못 살려. 어, 바닥 밟고 있었어, 요거 피웅덩이. 요번주 피웅덩이죠? 바닥 밟고 있었어. 또 밟는다, 또 밟어, 또. 바닥 피하고, 피하세요. 여러분들 바닥 피하세요. 악사님도 자꾸 밟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어, 또 죽기님 또 밟는다. 또. 악사님도 이 둘이 상습범인데. 야, 잠깐만 밟아도 피 엄청나네. 바닥 피하고. 양꾼님이 애드 정화, 엄정화. 어? 나 정화해야 돼. 여기에 물방 있는 사람이 있을까? 파티는 안정스럽습니다. 뭐지? 죽기님이 왜 그러지? 불어나기지. 어? 나 왜 기절이야? 죽기님 또 바닥 밟는다. 악사님도 바닥 밟는다. 뭐지? 양꾼님 왜 당당하게 저기. 아, 연금술이신가? 저 양꾼님 뭐 하려는 걸까요? 아, 이거 해제해야 돼요?
커다란 곰돌이 곰이야? 개야? 저 두 마리 데리고 민첩한데? 기공으로 피조물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하긴 양꾼님들은 거의 뭐 기공이 필수적인 느낌으로 전문기술 습득하고 있죠. 물론 저도 기공입니다. 전 니트로 때문에 흠목이다. 얘들아 바닥 피해라. 바닥 피해라. 불안하다. 바닥 피해라. 바닥 피해. 끝났다. 자, 보셨죠? 1렙 무난한 거 보셨죠? 여러분들 괜히 걱정했죠? 우리 탱커님 머리 위에 징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길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 걱정하면 안 돼, 여러분. 걱정 안 해요. 그래, 그래. 나도 니트로, 나도 있지롱. 또보기가 아니지롱. 자, 잘 따라오고 있나 다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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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차 점프,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좋아. 왼발, 왼발. 이러면 내가 조교 출신인 줄 알겠지. 왼발, 왼발. 일반 병사 출신. 왼발, 왼발. 오차. 그 결속을 깨뜨려. 바닥 깔고. 아, 아파.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의회 구성원을 갈라내는 방법이죠. 어, 죽기니? 또 저 바닥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게임 소리 적당한가요? 정말, 어, 내가 갈 텐데. 어, 죽기님 힐. 박사님들 힐. 만화는 권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권태 형님 어서 오세요. 만화는 충분됐다. 어, 충분하다. 주분데스. 하시. 어, 어서 오세요. 어, 냉냉 누나, 우리 양꾼님. 님 피가 아주 아주 헐리우드급이야. 어, 출렁거리는 거 봐. 내 뱃살인 줄. 야, 역시 그래도 악사도 딜이 좋네. 야, 여기 또 고비죠? 지옥폭발 이거 피해야 되는데 그냥 안 피할 줄 알았네. 근데 악사는 딜이 좋으려면 반거인은 기본이에요. 그 반거인이라는 게 코 전설인가봐요. 요즘에는 코업진하고 코 있는 분하고 분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감사님. 그렇겠지? 야, 근데 바닥 아프다. 4단이라고 해도. 피가 너무 쪽쪽 난다. 버텨 얘들아, 오빠가 힐로 커버해줄게. 맞아, 맞아, 괜찮네. 군단은 승리한다. 너 저쪽을 살펴봐. 저는 만약에 탱커로 오면은 여기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난 여기 봐도 모르겠어. 어디에 쪼리 있고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님 피 왜 이러니?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불태워 주마. 자, 네임드죠? 네가 너가 내리는 걸 즐겁게 감상해 주마. 자, 여기 바닥이 아프죠. 바닥 잘 처리될까? 이야, 죽기님, 저 뭐라 그래? 고핀! 고핀. 잠깐만. 그러니까요. 여기 비전로는 몰라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파티에 참가해야 합니다. 여기 별의 공경은 모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귀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드리죠. 2층으로 올라가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 힌트를. 여기 숨어있는 악마 찾아야죠. 긴 소매 저기 있다. 남자 어디? 넌 어떤 힌트를 갖고 있니? 밝은색 조끼 남자 주머니 긴 소매 밝은색 조끼 어디? 얘 너지? 아! 예, 식사하고 왔습니다. 식사하고 왔어요. 10월의 노래님도 어서 오세요. 밝은색 조끼의 망토? 오케이. 얜 짧은 소매. 어? 어, 찾았다. 오, 찾으셨디. 딱 보면 얘구만. 야, 이게 밝은색 조끼야? 좀 어둠침침한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오늘 저녁 식사 뭐 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었지요. 미안해요. 재수 없죠? 대선 출마하세요? 아니요.
자, 뭐 의심스럽던 어? 뭐 거시기하던 이놈 후딱 잡고 근데 바닥은 밟지 마, 이들. 바닥 밟지 마. 어, 이 그냥 바닥 밟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발코니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어. 너 방송 중이다, 자식아. 모르시겠지만요. 이 악사님. 적들이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시시한 귀족들과 잡담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 오늘 술도 좀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말도 안 돼. 경비병이 침입자를 통과시키진 않았을 텐데. 많은 여유 있네요. 또 실패했구나, 멜란드로스. 이번이 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다. 이 외부인들을 제거해. 난 밤의 요새로. 야, 여자 캐릭인데 목소리가. 때가 됐구나. 빨리 끝내주마. 가져. 일제히 공격. 이거 세상자 하겠구만. 바람이 뼈를 자른다. 엘리사님, 용서하소서. 아 이게 아 96퍼네. 대마법자를 처리할 기회가 없었지만 언젠가 때가. 저쪽 바깥에서 몹을 잡으면은 상자는 저기에서 생기는 건가? 아니면은 요 네임드 잡은 데까지 와야 되나? 네, 저녁은 만난 거 먹었습니다. 어? 이 상자밖에 안 됐네요. 왜 이 상자지? 고생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구나. 이 상자 이게 공팟에서 쇠기 4단 이 상자 해도 막 파티원들이 뭐라 안 그러는구나. 아니 탱커님만 믿고 왔는데 이 상자라니 오 젠장할 뭐 이런 게 없구나. 어, 나도 갑자기 자신감 충만. 분기탱천. 난 뭐 나왔을까? 좋은 거 나왔을까? 어이?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던 일이야. 아, 나도 어디 가볼까? 네. 역시 부두속님은 아제루스의 유물 같은 남자네요. 어. 욕하는 거지? 차라리 욕을 해. 나도 어딘가 탱을 한번 가볼까? 어디? 파티 잡기.
오늘 호드 전장은 너무 암울해서 전장보다는 좀 던전으로 가볼게요. 던전으로 갈게요. 신화 10단, 14단, 4단. 4단? 아, 4단이 아니라 사신던쾌구나. 저 지금 쐐기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용맹 5단? 아, 5단? 여기 갈까? 용맹 5단. 가보자. 5단에서 내가 몇 상자를 완성시키는지 한번 가보자. 탱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혼자 다니는 거 보죠. 아니, 아, 내가 이제까지 가자고 그렇게 광고하고 내가, 어? 내 육성으로 그렇게 터질 듯이 소리쳤는데, 샤우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새도 어느 정도 크다 보면은, 날개 퍼덕거리고, 이제, 새똥 혼자 하고 쌀 때 되면은, 독립하는 법이야. 어? 나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들. 꽉 잡으란 말이야, 부디서. 하여, 있을 때 잘할걸. 이러지 마시고. 꽉 잡으란 말이야. 자, 오늘 낮 보내기 방송 이후로 지금 오늘 오후 방송이 없을 거라고 하고 낮에 좀 방송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 때문에 오늘 저녁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식사가 좀 일찍 끝나고 아버지도 그대로 누워버리시더라고. 뭐 도란도란 얘기나 좀 할까 했는데 어머니도 드라마 보시러 가시고 아버지도 그냥 그대로 누우시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 몇 시랑 좀 놀아볼까 했더니 이러고 아빠 곁으로 숨어버리고. 걔한테도 무시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마음 터놓을 곳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아프리카. 여러분들 품으로 왔죠. 대신에 오늘 제가 밤을 새고 잠을 좀 못 자갖고 밤새 일하다가 와가지고 오늘 11시까지만 조금 일찍 방송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모스키토님이 탱 무기 유물 레벨 몇이게요? 이러셨는데 몇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걸까? 아니면은 모스키토님의 탱 레벨을 알아맞추라는 걸까? 물어보시는 거겠지? 저는 지금 유물 레벨은 60입니다. 62예요. 헬팟이 되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여기 1램드 잘 옮겨 다녀야 되지. 자, 요리만 먹을게요. 여기 5단은 영약 안 먹어도 되죠? 고! 물건이 아주 많아요. 몇 상 하게 될까? 신성한 전당을 지켜라. 가시죠. 내 영역에 진정한 용사가 나타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오와라! 용맹의 전당! 아, 맞다. 바닥 있지, 여기. 아, 신성화를 써버렸네. 좀 더 가까이 가야.
이동, 이동할게요. 이동. 어, 죄송. 어, 딜러님 한 분 누웠네. 아, 바닥 밟고 계셨구나. 에이, 내가 이동 루트가 좀 이상했나 보다. 부두님이랑 가는 용맹은 거르고 싶은 충동. 헐, 아니야, 아니라고. 오해야. 자, 비룡 기수들 잘 봐야죠. 자, 이동 준비, 이동하고요. 어찌, 어찌 이런.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잡을 수 있겠다. 어디? 됐다! 잡았죠? 어, 다행이다. 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건가?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뭐, 어, 그래. 어,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지 마. 어. 왠지 마음속 한켠에서는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어? 양심이 외치고 있어. 피하고 다 피하고 아이고 신성화를 또 써버렸네. 좀 더 가까이 자야. 생존기 하나 돌리고 하나 눈뽕. 하나 생겼죠. 이동. 다시 이동. 어, 다시 이동. 두근두근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도적분들 딜 좋다. 여기서 잡자. 어. 치유의 룸 끊었고요. 요거 애드 되나? 어, 애드 안 되는구나. 그냥 마음 놓고 플링해도 되겠네. 여기 지나갈 때. 아우, 파지지? 내가 얘구나. 오케이.
오리님 선물 감사합니다. 오리님 감사합니다.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클럽 가입도 762번째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선택한 마이크로도 훔친다. 훔쳐! 아니 내 스킬 끄는 게 없는데. 오늘남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남님도 감사합니다. 스킬 끊었고 실상한 전장에서 제가 직접 저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얘가 스턴이 뭐 하던가요? 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간다 눈뽕. 간다 쿵쿵따. 저번에 용맹 식단에 왔을 때 여기에서 그 장풍 맞고 끔살 났었거든요. 이제 팀 레벨도 조금 올랐으니까 끔살 안 날래나. 아니 지금 식단을 다시 간다. 5단에서는 끔살 안 날래. 얘네 힐이야 되게 좋아. 손녀딸 같은. 신성화. 오차. 좋아, 사제님 만화는 충분하니까 바로 가도 되겠네요. 가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야, 일로 와. 이쪽으로. 날개 피고요. 모르니까 이동하자. 야, 그래도 5단에서도 반피가 나네. 던전에서는 글라이더를 못 쓰네요. 막아놨네요. 여기 펜리를 잡고 몇 단 저 펜리를 있는 데서 몇 몇 퍼센트 맞춰놔야 돼요.
해골징표보다 다른 애가 먼저 죽었는데. 사제님 반피 정도다. 저 근데 사제님들 스킬 보면은 나루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신성 사제만 가능합니까? 강력한 핸들, 이 땅을 네. 가리. 이것만 하고 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만 하고 끌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여기로 가면은 애드가 안 나던가? 어, 애드 나죠? 잘 됐다. 어차피 퍼센트 맞추려면은 좀 모자란 감이 있었는데 지금 65%? 바닥 펴야겠어. 아, 다행이네요. 방제 11시까지 적혀있어서요. 11시까지는 할 겁니다. 11시까지. 그냥 던전이랑 소소하게 그냥 무난하게 돌고 있는데 뭐 애들이 뽑고 볼만하신가요? 재미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업버튼 잊지 마시고요. 업 눌러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미리 업버튼, 아까 낮에 뽀네이 방송할 때 낮에 방송을 좀 많이 했죠? 낮에 업버튼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참 도도하다, 여러분들. 청한 소년 스티리 모스키토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문하는 거는 잘 안 할... 답변을 안 해주네, 여러분들. 아주 섭섭해. 누가 도도해요? 여러분. 아주 도도새인 줄 알았어요. 그 도도새가 멸종했거든요? 뭐요? 우리가 도도해서 도도새라고요? 도도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도도새 한번 생김새. 도도새 검색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도도새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어! 연서! 일로와, 팬이를 짱. 아, 이 쫄들도 바닥 생기죠? 안 생기나? 어, 안 생기네, 얘네는. 뭐 조금. 용사들이여, 너희를 축복한다. 몇 퍼 맞추야 되죠? 쫄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나가서 잡자. 나가서 잡을게요. 지금 28분 남았어? 많이 남았네. 근데 위쪽에 가서 신앙 스코발드 잡고 하면은 좀 모자라겠다. 네, 이사야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나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도적 두 분이 너무 먼저 멀찌감치 가갖고 이거 잡자는 말을 못하고 있어. 미안해갖고. 어? 애드 났대. 왜 애드 났지? 어디 내가 간다. 네, 저 아지샤라 호드입니다.
아지샤로 어디에요? 응? 어디세요? 어 흑마님 왜 애드 났지 이러는데 어디 계시지? 아 먼저 이미 죽으셨나? 님 덕분에 아지샤라 호드가고 키우고 있어요. 어 이제 온라인스로 가면 되나? 이거 맥주잔 던지나? 아니 그래 그냥 잡자. 어 중파편 어 끊었어 어 끊었어 끊었어 어? 바닥 피하고 야 도정님들이 저 몬스터 한 마리를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네 84퍼 얘네 두 마리 잡으면 돼요 우리 사제님 꼭 바닥을 밟고 온다 어 파지지 야 파지직 멋있다 어이. 92퍼 좋아 올라가죠 지금 다크문 축제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다크문 축제 장신구들이랑은 쓸모없죠 업적이나 이제 날개 요거 날개 없으신 분들은 요 날개 없으신 분들은 다크문 축제 하시면 돼요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힘과 기술 나 요거 날개 먹느라고 예전에 다크문 축제 할 때 요 날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다크문 축제에서 어 이거 몰라요? 다크문 축제에서 그 고리 통과하는 거 있어요 막 날면서 고리 통과하는 거 있거든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통과하는 게 있는데 그거 통과하시면은 업적 뜨면서 이 날개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 요거 날개 업적 했는데 왜 업적 하시는 분들은 장난감이 한번 보세요 장난감에 불타오르는 날개 어 불타오르는 날개 아이템 이름이 장난감 이름이 불타오르는 날개네요 나라 호르라 주자 주여 환상해 날 나라 호르라 아 난 진짜 노래 잘하는 것 같아 가자 저들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장난감에 찾아봤는데 안 떠요 어 그러면 업적을 안 하시는데 우리의 재앙 25개, 25개 아닐 거예요. 더 되지 않나요? 그 몇 개가 아니라 그 업적들 보면은 어, 우리의 재앙 몇 개 아래 보면은 보상 불타는 날개라고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아이비스 먹어. 나도 내 가치를 증명했다, 오딘. 나는 실왕스 코발드다. 나의 아이비스에 어찌 감히 빌드가 꿀든단 말이냐. 스코발드, 아이비스 이미 주인을 찾았다. 자격이 충분한 용사들이지. 네 권리를 주장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 가짜 용사들이 아이기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포기해야 할 거다. 아이기스를 포기해라. 아니면 죽어. 지금 살펴볼 수가 없다.
영원히 고통받아라. 요 안으로 아이들이 다 들어왔나? 이제 아이기스는 정당한 주인을 찾았다. 정당한 주인을 찾았냐? 아이, 다시 쭉쭉. 바로 피하고요. 됐어. 슈퍼로 돌아가다니. 오딘짱. 정말 놀랐군. 발라리아를 힘에 견줄 만큼 강력한 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 이렇게 민태빠님 다시 오셔주시고요. 야, 이 도적 보세요. 독살, 목조르기, 맹독이면은 암살 도적이죠. 너희가 승리한다면 이 신성한 전당에 내가 직접 너희 이름을 새기고 그 용기에 걸맞은 보상을 내려주마. 알았어요, 오딘짱. 어떤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는가?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겁쟁이 이렇게 가치 있는 적수와 싸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전투를 시작하자! 네, 헬카인젠이 암살도... 나 홈런볼 맞았어. 강대한 발라리안이여, 소환에 응하라. 나 또 홈런볼. 항복해. 내 진짜 힘을 끌어내주마. 너무 멀리 세상이 없어. 저 꼭 노란색 홈런볼로 같이 생기지 않나요? 이거 봐봐. 오, 저거. 노란색 홈런볼. 민첩한 정신, 날카로운 칼만큼 치명적. 자, 눈 낙인. 저는 뭐죠? 이건가? 바로 여기네, 나는. 얄루, 개이드. 됐습니다. 세상자 됐나? 으앙. 고생하셨습니다. 야, 5단 쐐기돌도 이제 다 3상 하는구나. 약속한 대로 합당한 보상을 내리겠다. 아까 신기루 갔을 때는 유물력만 나왔거든요. 어디? 여기. 오! 오! 아이, 나 이거 필요 없다. 쓰실 분 계세요? 안 계시고 있지? 고생하셨습니다. 어? 사제님 쓰나봐. 저는 손이요. 아, 이건 내가 먹은 거 아닌데? 흑마님이 잠깐 먹은 걸로, 잠깐 먹은 거 사제님이 쓰고 싶어갖고 저는 손이요 했는데 흑마님 나갔어. 허헛. 흑마님 나가시. 사제님 불쌍해서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저 장갑이 탐나셨는데 장갑 먹은 사람이 나갔어. 그러니까 나도 홈런볼 먹고 싶다. 귀 타면 되는데. 근데 글쎄. 막 귀 탔는데 저 장갑 주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싫어. 이러면은 되게 비참하잖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드신 거라. 퍼달랬죠. 자. 전장에서는 요즘 재밌는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오늘 던전 여러분들이 신기를 아주 무시해 갖고 신기랑 보호 기사 한번 던전 도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전장과 던전 또 여러가지 일상적인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보여드릴게요.